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빵의 TV의 1일 MC 돌프라고 합니다. 루돌프 아시죠? 루돌프. 루짝겸 돌프예요. 자, 오늘은 저희가 필리핀의 전통 로컬 마켓인 오폰 재래시장을 가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같이 가셔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소개도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이 나라에 뭐가 있는지, 시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하러 가실 겁니다. 자, 필리핀 말로 출발이 이 나라 말로 따요라고 합니다. 자, 저희 같이 출발하실까요? 따요! 어때요? 빌라 토메토? 60? 1 킬로나? 하프나 하프 킬로네, 하프 킬로. 아, 오케이, 오케이, 쓰게. 오. 지금 산 게 토마토랑 토마토 하프 킬로 해가지고 30페소. 그리고 비콜이라고 이 나라 음식에서 들어가는 야채, 채소 같은 게 있어요. 그게 하프 킬로에서 35페소.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65페소. 한국 돈으로 한 1,500원 정도 한 겁니다. 엄청 싸죠. 원포필라 하프 오브 원포. 아, 50. 아, 50 달러, 50. 1 페소. 칼라만시. 아, 칼라만시. 1 페소 each. 마할 오이. 아, 비싸. 어, 소모로 마할. 70분 하면 고와. 70 pieces, 40 lang. 50 pieces, 40? 어. 어. Okay lang, 50 pieces. 마라미야, 마라미 어때? 어, 40? 40. 또? 50. 50, 어, 19. 나라 90. 얼마 디스카운트? 어. 어. 85? Hola, discount. Ah. 자, 지금 산 거는, 지금 구매한 거는 라부요라고 불리는 멕시칸 칠리, 엄청 매운 조그만 고추고요. 칼라만시 세트입니다. 칼라만시는 필리핀의 라임이고요. 이 두 개가 두 개 합쳐가지고요. 90페소니까 우리나라 또 한 2,000원 나온 거죠. 자,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사람이 굉장히 많은 데라서 흔히 말해 필리핀에서도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도메스틱이나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도 굉장히 조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관광객분들이나 아니면은 여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설프게 따라오셨다가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고기가 없냐? 여기는 깐띵. 응? 여기는 깐띵. 자, 뒤에 있는 곳은 뭐냐면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식사라는 깐띵이라는 식당인데 이 나라 사람들이 가장 저렴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곳이라서 솔직히 보기에는 많이 조금 부서 보이지만 그래도 이 나라 사람들이 즐겁게 함께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고기 사러 가요, 고기. 이 나라 식사 중에서 아도보라는 고기가 식사가 있는데 그 재료 사러 갑니다. 아시죠? 가요. 네. 어, 빌라, 어떻게 넣어? 30. 디스카운트? 올라 디스카운트! 30.
이렇게 들어가서 돼지고기 샀어요. 돼지고기 1kg예요. 230 페소, 한국 돈으로 대략 한 5,000원 정도. 네, 가시죠. 말려고사 1킬로, 3킬로. 1킬로 말려. 1킬로 나. 이번에는 필리핀 명물이 좀 많고 1킬로 샀어요. 1킬로. 1킬로에 120 페소, 한국 돈 따지면은 2,800원 정도 하는 거죠. 엄청 싸죠. 자, 뒤에 보시는 곳은 이 나라에서 많이 있는 사리사리 마트인데, 우리나라 따라서는 구멍가게입니다. 구멍가게. 사람들이 앞에서 물건을 시키면 물건을 갖다 주고 돈을, 현찰을 바로 받는 시스템입니다. 왜냐면 중도둑이나 소매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 보안을 위해서 손님들한테 물건을 직접 건네주고 돈을 직접 받습니다. 가자. 자, 빌라. 원한드렛. 우카이카이? 아, 우카이카이. 자, 우카이카이는 한국의 의료수거함이 있죠. 거기에서 옷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팔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